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? 2060 사건에서. 일단 약속을 지켜라. 약속. 예, 네. 거기서 내뱉은 이제 자가라는 걸 구한 거에 대한 신뢰. 네. 네. 신뢰지 않냐. 말을 꺼냈으니까. 네. 그걸 왜 지키고 말을 번복하느냐. 그거라고 네. 저는. 아, 네, 네. 생각을 하고.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편은 어찌 됐건 결국 약속을 지켰잖아. 이거거든요. 그리고 그 사건은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? 이렇게 되니까 서로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내가 남편한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나 되게 고생하고 힘들었었어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이 집이 오르면 두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. 왜 그 계산을 못 했겠어요?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업장에서 신혼살림을 어쨌든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본인한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. 내가 그래도 이걸 버텼는데 이거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없고 2060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지 속상하겠죠. 섭섭하겠죠. 이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를 전혀 모르는구나.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. 그럴 수 있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분은 아버지와 의논한 거 잘못한 건 아니에요. 의논할 수 있죠. 그죠? 근데 아내와 소통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어때? 이렇게 해야지 남편 본인이 뒤로 싹 빠지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. 아니 그런 뜻은 아니.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죠. 아내에게 전달이 된 조각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만 전달된 거예요. 아버지하고 의논했다는 전달보다는 은원한 이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고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라고 전달이 됐었어요.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. 했지만 안 갔잖아요. 그걸 못 간 거죠. 네,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한테 전달된 거는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가 전달이 돼버리니까 아내 그냥 느끼기에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당신은 왜 이런 걸 나하고 의논을 안 하면서 뒤로 빠져 있어?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. 물론 오해죠. 오해고 사실 소통이 잘 됐다면 잠실 집을 안 파는 게 맞았다고 보죠.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. 얼마나 지금 속이 쓰리시겠어요. 그러나 의논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. 아니, 전 같은 여자로서 너무 이해돼요. 그 서운함과 상실감이. 그 정말 충분히 사과하고 당신의 서운함을 인정을 해주고 나서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박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충분한 공감과 뭔가 인정이 없지 않았나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주인공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 그러지 않는 면이 있네라는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왜 아버님을 등판시켜? 왜 타로를 등판시켜서 자꾸 결정을 해? 이런 느낌이 유사하게 드는 거라고 저는 분석해요.